제가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깻잎. 이 깻잎을 제가 한 5개월을 먹었어요. 매 식사 때마다. 왜냐면 깻잎을 방송에서 그 이천수 아내분이 작년 여름부터 깻잎 먹고 그 모델 활동하려고 깻잎을 먹었는데 체중이 뭐 14kg가 빠졌다, 뭐 했다 막 이래가지고 저도 식사 때마다 매 5장씩 먹었어요. 밥 먹기 전에 5장을 먹었고 밥 먹으면서도 쌈으로 먹고 장아찌 만들어서 먹고 제가 막 별짓을 다 해서 그렇게 가한 5개월을 먹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깻잎은 5개월을 먹었는데 살이 빠진 게 아니라 살은 이건 다른 것 때문에 빠진 거고 깻잎 때문에 빠진 건 아니에요. 제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도 운동하면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사람들 다그 김미랭가 그 저기 코미디언 그 친구도 이거 먹고 10kg 넘게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 저는 깻잎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향을.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좋아해서 열심히 먹었어요. 진짜 5개월 동안. 근데 열심히 5개월 동안 먹었더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제 얼굴에 있는 잡티가 계속해서 이 개수를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알릴 정도로 많아서 이랬는데 이거 먹으면서 이 잡티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여러 번 제가 깻잎을 가지고 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깻잎 팩을 할 거예요. 미백에 진짜 좋고 이 깻잎에 비타민 C가 되게 많아요. 또 식탁의 명약이라고 할 정도로 영양 성분이 진짜 많잖아요. 저는 사실 깻잎을 누가 옛날에 이 깻잎을 먹으면 뭐 재채기 있잖아요. 그 비염이 제가 심하잖아요. 알러지 비염이. 근데 재채기나 비염 콧물에 효과가 있대요. 깻잎이. 그래서 제가 먹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효과를 못 봤고 결론은 내 얼굴에 있는 기미가 옅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팩을 할 건데 또 기미의 강자가 있어요. 가루가. 뭐냐? 깻잎보다 더 들깨가루보다 더 좋은 강자가 있어요. 이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소장님들 파세안제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렸잖아요. 파세안제예요. 진짜 팩하고 나서도 진짜 매끌매끌하거든요. 오늘은 팥가루를 이용해서 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들렸는데 건강해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너무 환해졌네요. 깻잎 먹고 더 좋아졌나 봐요. 아니 깻잎을 먹고 제가 관찰을 열심히 했더니 얼굴에 있는 기미가 색깔이 점점 이제 피부가 점점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그랬더니 야채를 많이 먹어. 근데 깻잎뿐만 아니라 상추도 좋고 고추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고추를 피부 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매 식사 때마다 5개씩 먹는 분도 계시거든요. 팥팩 했는데 진짜 좋아요. 피부가 해양이 됐어요. 팥가루 개별 포장되어 있는 게 올영에 판매하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구나. 저처럼 이렇게 완전 탈피된 거는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요거 하실 때 혹시나 드시는 상추 있잖아요. 상추 있으시면 상추도 찢어가지고 같이 넣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5장 정도를 그냥 특별하게 힘들지도 않아요. 쉬워요, 그냥. 여기 머리만 딱 따서 놓고 이거 그냥 믹서기, 미니 믹서기에다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으세요. 이 팩은 아무것도 안 넣어요. 너무 좋아요. 촉촉하고. 그리고 우유. 여기다가 우유를 2스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냥 믹서기에다 갈아요, 이거를. 그러면 곱게 갈리거든요. 이거 하는 거 쉬워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소소님들은 냄새 나서 싫어하시겠지만, 양파도 넣어도 되거든요. 양파가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양파가요, 피부에요. 식초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부를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데, 한몫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도 되는데, 그거 싫으면, 상추 한입 정도 찢어갖고 같이 넣어도 돼요. 그리고 우유 2스푼 딱 넣고 믹서기에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갈면 딱 팩을 한번할 양이 딱 나와요. 이렇게. 요거 이제 요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컵에다가 이제 팩할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건더기 싫잖아요. 그러면 한번 걸러내셔도 되거든요. 요렇게. 요거 하시고 여기다 이제 팥가루 집어넣어요.
이 팥가루가 계면, 천연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잖아요. 피부를 팩을 하고 나서도 건조하지를 않게 하고 굉장히 매끌매끌하게 해서 팥가루가 진짜 좋거든요. 한 스푼 여기다 넣어주시고 아무것도 안 넣어요. 여기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너무 좋아요. 진짜 매끌매끌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어주시고 그러면 쑥 팩처럼 색깔이 이제 진 녹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다섯 장딱 하면 딱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그 페질 케톤 깻잎에 들어 있는 페질 케톤이라는 그 성분이 이 먹었을 때 우리 살을 그 뭐라 그래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게 그래서 많이들 하는데 깻잎은 워낙 건강에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팩을 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팥가루가 워낙에 피부를 보드랗게 해요. 촉촉하게 그 비누 성분처럼 그런 게 있어요. 천연으로 만든. 그래서 팩을 하고 나서도 피부가 자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좋거든요. 이렇게 딱 하고 이제 붙일 건데 제가 그냥 붙이면 이따 세수할 때또 뒤지잖아요. 죽어나니까 그러지 못하고 이제 얼굴에다가 요거를 시트지를 붙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알로게를 얼굴에다가 지금 딱 더워서 지금 진정 효과를 좀 보려고 알로게를 얼굴에 바르고 있어요. 알로게를. 그리고 얘를 붙여요.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갔으니까 뭐 테스트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붙이시면 돼요. 갑니다. 진짜 찰싹 붙어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흐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진짜 피부에 그 팥가루의 그 촉촉함이 있거든요. 그냥 찰싹 붙어요. 찰싹.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거 팩 떼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팩한 자리만 하얘지거든요. 팩한 자리만. 일시적이지만 꾸준하게 관리하면 피부가 건강해지는 건뭐 기정사실이니까 그런 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붙이고. 좋아요는 하진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랍니다. 일단 이렇게 붙여놓을게요. 뭐든지 꾸준한 게 중요해요. 맞아요, 혜경님. 15분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떼고 세수를 해볼게요. 일단 15분 정도가 지금 50분이에요. 지금 15분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 이게 수분이 있잖아요. 저기 우유랑 깻잎을 넣어서 그래서 딱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당긴다 싶으면 딱 떼시면 돼요. 그때 따라란 어디 갔노? 아까 그거 팩한 그릇 여기 있네. 세수를 안 해도 이거 이거 수염 같아요. 지금 세수를 안 했는데요. 피부가 탄력이 올라붙었어요. 지금 제 피부가. 탄력이 올라붙었고, 일단 잠시 제가, 세수를 할게요. 일단 제가 세수를 했잖아요? 우리 소사님들, 핸드폰 줌확 땡겨가지고 제 얼굴 봐주세요. 아우, 이게 이렇게 미끄러울 일이에요? 사랑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매끌매끌할 일이에요, 이게? 깻잎하고 우유밖에 들어간 게 없는데 팥가루랑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진짜 촉촉하고 줌으로 확 당겨갖고 봐주세요. 제 얼굴을 이 팩의 장점 팥 진짜 매끄러워요. 그리고 각질도 벗겨내는데 탄력도 되게 주거든요. 팥가루 사신 분들은 팥가루 꾸준하게 하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특히 잡티 많으신 분들 팥가루 꾸준하게 하세요. 이렇게 저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더할게 없어. 이제 더할게 없고, 일단, 하진이 얼굴 하얗게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맞아요.
우리 방실님 줌했어요. 잡티가 진짜 안 보여요. 이제 딱 하고, 우리 마스크팩 이제 여기다 붙일 건데, 저는 아무것도 일단 안 바르고 그냥 붙입니다. 못 산다고. 일단 마스크팩을 먼저 붙여요. 우리 명옥님 깻잎 심어 볼까봐요. 우리 사랑님 확대해보니 진짜 잡티 없네요. 엄청 좋아졌다니까요. 제가 원래, 저 원래 유전이에요, 유전. 잡티 부자, 유전. 이거 일단 이렇게 붙이면, 네, 기초 바르고 얼굴에다가 올리시면 돼요. 이거 일단 이렇게 딱 붙이시게 되면 얘가 15분 정도면 건조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그 에센스가 다 빠진 것 같지 않고 그냥 더 놔두면 피부가 더 건조하다고 15분 더 이상 두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이대로 붙이고 30분 정도 있으셔도 피부에 오히려 수분을 더 채울 수 있거든요. 피부 진정도 시키고 일단 얘 먼저 딱 이렇게 붙여서 밀착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알로게를 여기다가 발라요. 위에다. 그러면 지금 막 열고 피는 분들 피부 진정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수분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엄청 건조하잖아요. 수분감을 수분을 도망가지 못하게 수분 흡수를 더 해주는 역할을 해요. 얘가. 그래서 이 위에다 알로게를 더 발라줘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하시고 30분 계시면 돼. 이렇게 이제 30분 정도가 됐어요.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숙님 무말랭이랑 콩 볶은 것 같이 우려 먹으면 맛있고 몸에 좋다네요. 신민들레는 이런 데는 없고 저기 남해에 가면 엄청 많아요. 거기는 다 하얀색 민들레예요. 뗄게요. 빠밤. 떼고 여기 남아있는 거는 그냥 지금 이렇게 떼면 진짜 피부 시원하고 진짜 촉촉하거든요. 그냥 팩을 올린 거랑은 틀려요. 팩을 올리고 이거 마르면 왠지 뭐 발라야 될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안 발라도 돼요. 그냥 얘는 그냥 이렇게 도닥도닥 한 다음에 그냥 주무시면 돼요. 전 지금 또제 피부가 지금 엄청 호강을 하고 지금 피부가 난리 났죠? 어우, 저 내일 모레 서울 가거든요. 토요일 날 서울 가는데 저 피부 광납니다. 진짜 광나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하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나가보도록 할게요.